우리 증시 200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2%고요. 코스닥 역시 515포인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투자주 차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고 국가 쪽에서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5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인데요. 한국전력이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천리가 0.9%, 경동가스가 현재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도 강세인데요. 현대중공업이 2.6%, 현대모비스 0.6%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9%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만도도 0.7%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1.1%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 해서 최근 주춤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좀 하셨을 텐데 오늘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1.5%, 삼성중공업 1.7%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편입니다. 건설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쪽으로는 지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한신공영, 성지건설, 한일건설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 역시 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1.3% 오르고 있고요. 계룡건설 1.2%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 역시 0.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은행업종이 강세했는데요. 오늘 역시 이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1.2%, 전북은행이 1.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업종이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통운이 3.2%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상선이 1.5%, 아시아나항공 1.4%, 한솔 CSN이 1.1% 내리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LG화학은 0.1% 소폭 오르고 있지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태광산업 등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C도 1.2% 내리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는 2%대 약폭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업종 현재는 약보합인데요. 삼성전자 0.5%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1.4% 내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0.3%, LG전자가 0.4%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오르고 있죠.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7% 오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 이 국방 부문에서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현재 낳고 있습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LS산전은 2%대 급등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강보합이고요.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1.8%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트레이드 증권 김지롱 실장께서 하이닉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별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스온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00선 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공방이 상당히 네. 치열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00선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2000선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좀 에너지가 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해외 증시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은 미국의 지수가 상당히 좀 매물대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저 지금 매물대를 거래량이 양호하게 터짐으로써 지금 돌파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걸 돌파를 해주려면 이제 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인플레 영향이 있는지 그 추가 우방화의 그 감세안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한 번 더 이제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인지가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특징주는 아마 그 나오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주가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매물대를 뚫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주도주가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조선주나 조선주의 움직임은 그동안 그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위주로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계속 좀 보유하셔야 될 타이밍이고, 이번 주 내에 발표, 이번 주 이제 그 내일 오늘 이제 발표되는 그런 중요 지표들에 관해서 좀 그 촉각을 좀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한 구간에서 여기서 대체 상승이 안 나오면은 다시 지수가 이제 그 1300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방으로 움직임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움직임이 상당히 지루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주가의 연속성이 현재 보장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네. 이 수급 주체별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위가 현대차, 2위가 NC소프트, 3위가 현대중공업, 4위가 LG전자, 5위가 현대모비스. 기관의 매수 종목은 1위가 신한지주, 2위가 KB금융, 3위가 만도, 4위가 LG산전, 5위가 LS산전, 4위가 LS산전, 5위가 GS건설 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 포트폴리오 살펴보면은 늘 자동차 관련주는 이제 주도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고, NC소프트하고 LG전자가 눈에 띄는데, NC소프트하고 LG전자, NC소프트는 그동안 이익 규모에 대해서 좀 낙폭이 과대하다. 근데 그 겨울 이제 기판 시즌이 되면은 일단 동접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B주는 이제부터 좀 그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셔야 되고요. 자, LG전자는 상반기 2월 하면은 그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적자 폭을 많이 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했는가의 여부보다는 기본적인 수급으로서 이제 매매의 단기 매매적인 측면에서 좀 가담해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금융주를 위주로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양도세 완화 정책하고 저금리로 인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있어서 건설 PF 자금이 많이 물려 있는 금융주에는 단기적으로는 호전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떤 움직임이나 시그널 자체가 뭐 좋은 상황은 지금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관련해서 대림 산업이나 이런 GS 건설 같은,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중동발 플랜트에 관련한 종목들은 건설 경기 여부보다는 에너지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전동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GS건설하고 대림산업주하고 삼성물산 같은 그 대형 건설사들은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그 모멘텀보다는 에너지 가격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1위가 SFA, 2위가 CJ오쇼핑, 3위가 덕산아이메탈, 4위가 서울반도체, 5위가 CJ인터넷. 기관은 1위가 서울반도체, 2위가 CJ오쇼핑, 3위가 포스코 ICT, 4위가 하나마이크론, 5위가 디지텍 시스템 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수 1위에 SFA가 그 잡혀있는 걸 외국인은 볼 수 있겠고요. 저번 주에 그 방송이 잠깐 끊겼었는데, 저번 주에 그 톱텍이라든지 SFA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장치 산업, 아무래도 장치 산업에 관련된 장비주를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방송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FA만 보실 것이 아니고 톱텍이라든지 기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내년에는 그 LG전자도 이제 그 AM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그 장치 장비 수주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LG전자까지 진출하게 되면은 AMOLED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꼽는 수혜주는 일단 장비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SFA하고 톱텍을 연관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코스닥 종목 중에는 그 AP 시스템도 뭐
그 유기발전 다이오드 장비주로 연관이 되는데, A용, 그, L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에서 9,000원대에서 대주주가 한 100만 주 정도를 장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연동되는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유기발광 다이오드 장비 수혜주에서는 좀 삭제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LED 관련주에서 이제 바닥 이야기가 솔솔솔 좀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LED 시장의 관건은, 대형 TV라면은 일단 지금은 만일 그 백라이트 유닛이 LED로 많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LED TV라고 밀켜지는, 일단 그것도 이제 LCD TV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LCD TV 관련해서 생산이 확대가 되려면 일단은 새로운 콘텐츠가 부각이 되는 측면이 강하게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내년 정도 돼서 3D 관련 콘텐츠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콘텐츠를 확보해줌으로써 어떤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아마 3D 관련 콘텐츠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고, 그래야 그 대형 LED TV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3D 관련 주까지 자세히 좀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서울 반도체의 근간적인 모멘텀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조명 시장의 LED로 대체되는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도입하기는 약간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단가 자체가 아직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의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 상당히 좀 고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상의 움직임만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 종목은 당일의 주가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아마 그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공기관 내지는, 전국적인 이제, 조명 시설의 LED 대체화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시현되는가, 라는 대한 그런 그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목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또 전망이 어떤가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그 근거리 무선통신 그 단말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정도 이제 되면 각 통신사에서 이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출시할 것이고, 근거리 무선 단말기에 통신에 들어가는 유심칩은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현 종목의 주가는 지금 17,200원에서 600원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정도까지를 1차 매수 구간을 잡으신다면은 한 2만 원 선까지 전고점 부분까지는 좀 돌파 가능한 그런 어떤 시장에서 움직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선에서는 하방 경직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21선을 하회하는 가격이 16,000원까지 만약에 다시 재차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순절대로 대응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유비벨록스의 그 경장기 모멘텀은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보이시고, 그 가격대에서는 물량을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벨록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옵션까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특징주 살펴보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특징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대우건설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돼 향후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어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는데요. 교보증권은 이에 따라 대우건설의 대내외적 신인도가 향상되고 신용등급이 올라 조달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1조 원 수준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신규 수주도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수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우리금융제주 지분 매각 예비 입찰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금융은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금융 컨소시엄은 정부의 지분 매각 입찰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맞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1,500억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한 GS 글로벌은 10% 이상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기존 상장 주식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대규모 증자인데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2000선 장중에 기록했고 지금도 2000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우리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고 중국 긴축과 유럽 재정 위기가 당장 걸림돌로 작용하기 힘들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종목별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미국의 소비 확대 기대가 예상되는 IT주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악재가 막바지 해소 단계에 이른 은행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2000 시대를 맞아 내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의 주식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을 맞게 될 IT와 은행, 저금리와 원화 강세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 건설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자동차, 화학업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증권은 내년 시중 자금이 이자 자산에서 투자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예금으로 많은 돈이 유입된 상황이어서 은행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예금 유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도 높지 않아 은행 예금 매력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국내 증시 상승세는 지속돼 시중 자금이 증시 등 투자 자산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신 CJO 쇼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원 선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고 매수 권역까지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5% 하락하고 있고요. 23만 8,2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홈쇼핑 시장에 CJO 쇼핑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6만원, 손절가는 23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진홍 실장께서는 IT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심에 하이닉스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급등세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2.2% 급등하고 있고요. 24,9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단기적으로도 모두 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잠깐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가도 한 25,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2,500원 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분할 매수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0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3% 하락하고 있죠. 92만 7천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93만원 선까지 올라섰었는데요. 1차 목표가로 95만원, 2차 목표가는 100만원 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지롱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을 할애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과가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다행이고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25,500원이 1차적으로는 좀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 라인만 뚫어준다면은 뭐 2차 목표가 26,5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DRAM 현물 가격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체크하려고 네
이 디램 익스체인지랑 사이트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도 네, 인터넷상에서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디램 현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램 값이 어느 정도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하이닉스 반등도 아, 어디까지 목표가로 잡을지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이시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보유하신,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겠고요. 급격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분위기 봐가면서 매수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지롱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자체가 뭐 2000선 시대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도 2000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은요? 네, 새로운 시대는 맞습니다. 네네.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이전 고점이 2085였습니다. 근데 네.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올해 2085까지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2050선까지는 조금 바라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대응을 조금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일단은 2050까지는 바라보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50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오르는 종목도 있고 오르지 못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도 차차 짚어드려야 되겠죠.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를 주시면은 상담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 유성기업하고 성우하이테 두 가지만 여쭤보는데. 네. 네. 유성기업이랑 성우하이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전화를 주셨으니까 두 종목 네. 다 봐드릴게요. 유성기업부터 예.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기업 정보가 어떻게 되죠?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200원에 매수했습니다. 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50%입니다. 50%요. 그리고 성우하이텍 얼마에 매수하셨죠? 14,900원에 매수했습니다. 1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요? 네. 이것도 50%입니다. 50%요.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성기업 먼저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네. 또 성우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성기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50% 네.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가를 잠시 살펴볼까요? 유성기업이 2,680원 선입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꽤 입고 계신 편이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유성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신기술 기업이 도입이 되면서 뭐 최근에 뭐 모멘텀 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단기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흐름은 추세가 살아있는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갖고 현재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홀딩은 하세요. 홀딩은 하시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전에 형성되었던 이만한 5,05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홀딩은 하시는데 목표 이탈가를 25,500원으로 잡으시고요. 오늘 형성되었던 고점을 돌파를 하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400원 부근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주봉상으로 보셔갖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뭐 지속적으로 한 4,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뭐 중장기적인 흐름이 살아 있으니까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뭐 유성기업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성기업이 적정한 이 수준까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성우아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마찬가지로 50% 가지고 계십니다. 성우아이텍 주가 흐름 분석도 좀 해주시고요. 뭐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일단 뭐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에 한 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재 1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6,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고 한 16,000원까지는 좀 보시고요. 이탈가는 한 14,000원 부근에서 이탈가를 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세분하게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16,000원 부근까지 가면요. 형성되었던 그 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뭐 60분 봉상으로 저가에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지속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뭐 일봉상으로도 지금 박스권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고,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6,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한 16,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6,0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문자 한일단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한일단조 매수하신 가격이 5,340원입니다. 비중 1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50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일단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혹시 뭐 기술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잠깐 먼저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역시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손실을 보고 계세요.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높게 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살아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가 부근이 한 5,6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봉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한 5,500원 부근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탈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한 5,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조정 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정을 더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속적으로 홀딩은 유효합니다. 5,000원 이탈 전까지 홀딩 하시고요. 한 5,500원에서 5,700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뭐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물량을 조금 빼셔 갖고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자체는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중 현재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게 한 10% 가지고 계시는데 좀 손실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도 한데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요. 그냥 네. 있는 보유 비중만 있는 비중만 그냥 끌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는 비중 가지고 유지를 하되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낫겠다. 네,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굳이 한일단조를 포함을 해서 더 끌고 가는 것보다는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364님, 어제 문자를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 제넥신, 저희가 상담을 미처 해드리지 못했죠? 제넥신 16,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는데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제넥신 13,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먼저 보시면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고가는 높였지만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진다면은 확장형 패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예전부터 좀 봤듯이 확장형 패턴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 번에 그 크게 조정을 받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만약에 오늘 금일 반등이 나오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세분하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날 형성되었던 음봉이 있습니다. 이 음봉 저점을 이탈하면은 물량을 확실히 좀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돌파를 한다. 고점이 한 14,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고점을 돌파를 하면 뭐 지속적으로 17,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되니까 네네. 그런 점 참 참조하셔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1차적인 조정 라인은 15,500원 부근에선 1차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그러면 CJ오쇼핑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CJ오쇼핑이요? 네. 네. 얼마의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263,900원에 네. 50% 가지고 있어요. 50%요. 알겠습니다. CJ오쇼핑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앞에서 최철원 대리와 함께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대리께서 CJ오쇼핑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뭐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약간 부진한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을 노리고 있다. 오히려 4번기 기저 효과로 실적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분께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주가가 밀렸는데요. 263,900원을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CJ오쇼핑 현 구간에서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J오쇼핑 같은 경우 역시 내년에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중장기적인 그런 상승의 흐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조금 매수가가 높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이 부근이 되면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따라서 뭐 언제 조정을 받아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 좀 자세히 일봉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단기적인 추세, 중장기적인 추세는 좀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일단은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기사 회생을 좀 시키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 1차적으로 23만 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한 21만 원 수준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한 23만 원 이탈이 되면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요. 21만 5천 원 부근에서 물량을 재확보를 하셔갖고 네. 뭐 다시 한번 이끌고 가시는 게 좋은데 뭐 이탈가 목표가는 한 26만 원 부근까지, 26만 한 4천 원 부근까지만 좀 보신 다음에 네.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암만 좋아지더라도 이전 고가 부근에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가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자를 저희가 한 종목 봐드릴까 하는데요. 한일이화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거든요. 한일이화 요즘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5,850원입니다.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684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한일이화 현재는 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이화 주가 흐름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신 가격과 비교를 해보고요. 어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뭐 한일리와 같은 경우 주봉상의 흐름도 조금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네. 2년의 그 주봉상의 흐름인데요.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전반적인 그런 업종이 1,100원에서 한 뭐 3배, 4배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던 그런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역시 1,200원에 시작을 해서요. 9,000원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갖고요. 단기적인 흐름, 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역시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단기적인 추세의 하락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상승을 해서 고점이 이전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을 받던 부분까지 올라왔다.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뭐 지속적인 조정의 조정의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5,900원 수준이 이탈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하는 반등 구간은 5,900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으로 볼 수 있는 4,450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5,900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물량을 좀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속적으로 그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들고 있어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물량을 줄였다가 4,500원까지만 보셨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7,000원까지만 좀 잡으시고요. 네. 모멘텀이 완전히 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네. 한 8,900원까지 목표가로 잡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한일유와 이번에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면 이분께서 현재 수익을 거두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조금 더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고 수익을 더 늘려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자동차 부품주를 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 다른 쪽으로 잘 나가는 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 타는 게 더 나을까요? 일단 저의 생각을 보면 수익을 지키고선 네.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아직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조금 자동차 업종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네. 그런 업종으로 좀 종목으로 바꿔서 네.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종목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MS 네. 오토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S 오토텍 역시 자동차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주봉상의 흐름을 조금 봐주셔도 뭐 지속적으로 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MS 오토텍이 자동차의 외형을 만드는 그런 업종인데 네.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 쪽에 공장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MS 오토텍이라고요? 네. 네.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주가는 그때 12,6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현재 네. 6,300원 부근입니다.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현재 주가는 절반에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자동차에 대한 흐름을 업황 자체를 보셔도 이런 종목이 충분히 뭐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DMS 가지고 있는데요. DMS요? 네. 네, 매수 가격 말씀해 주십시오. 12,900원이요. 12,9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한 30%요. 30%요? 매수 시점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한 2개월 전 정도 되는 한 두 달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계속 하락되어가지고요. 네네. 이게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저희가 종합해서 DMS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DMS 살펴보죠. 네, DMS 뭐 최근에 들어서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DMS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요. 역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지금 저점이 낮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 주봉상의 흐름이 저점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느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좀 보시면요. 역시 뭐 단기적인 추세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하는 흐름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부터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뿐만이 아니라 이전 고점을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점이 일단은 돌파를 해야지 다시 한번 상승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뭐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300원을 이탈가로 좀 잡으신 다음에 이 하락하던 이런 추세를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
16,0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장기적으로 한 16,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한 13,000원까지 보시되 중요한 거는 이탈가 1,300원을 이탈을 하시고요. 하락하던 일봉상으로 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파를 했을 때 물량은 확실히 좀 더 늘리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를 연이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미디어 살펴볼까 하는데요. 온미디어 매수 가격이 4,130원입니다. 비중 20% 들고 계시는데요. 현재 수익권에 놓여 있고요. 흐름 자체도 좋습니다.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일정 부분 약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온미디어 이 어느 선까지 목표치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데 단기적으로 들고 가시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네네. 둘 다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본 업종인데요. 네네. 온미디어 같은 경우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한 7,300원 부근까지 뭐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모습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살아 있고 뭐 단기적인 추세 역시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이라는 부분입니다. 박스권 상단이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홀딩하시고요. 홀딩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4,500원을 돌파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탈가는 한 4,100원, 4,200원이 이탈하기 전에는 그냥 홀딩해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1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홀딩하셔갖고요. 중장기적으로 네네. 중장기적으로 한 7,000원 상까지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니까 네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패션 이번엔 살펴볼까 하는데요. LG 패션 33,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비중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LG 패션 이분께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어요. 매도 시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현재 구간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손실 약간 있습니다. 비중 적당하고요. 손실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장기적인 흐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중장기적인 흐름이 일단은 하락 추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지속적으로 LG 패션 역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암만 실적이 좋아졌어도 추세가 네. 하락하던 추세면은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겠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는 조금 하락의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갖고요. 뭐 박스권의 형태보다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뭐 상승을 했다 조정을 받았다 또 상승을 했다 조정을 받고요.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이 조금 변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네. 고가를 지금 형성을 한 부분이 한 32,000원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 32,900원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 32,900원을 돌파를 해서요. 33,000원 부근을 뭐 돌파를 한다. 그럼 이전 고점이죠. 한 35,000원, 36,000원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더 홀딩을 하시고요. 이탈가는 31,900원, 31,900원 네.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냥 들고 가시고요. 네. 단기적인 추세가 이제 33,000원 부근까지 돌파를 하면 조금 더 36,000원까지는 홀딩하시면서 이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1,900원 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제이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제이콤 상담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네. 얼마에 하셨습니까? 저기 3,600원대에 있어요. 3,600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저기 50%였었거든요. 네. 이게 저기 1년이 넘었어요. 매수하신 지 1년이 넘었다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기 처음에는 50% 했는데 2,700원대 또 50%를 저기 했어요. 저기 올 8월에. 네, 올 8월에 2,700원 선에서 한 50%를 추가로 더 매집을 예,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저기 100%가 됐어요. 아, 그럼 손실이 상당히 크신 셈인데요. 네.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그래도 3,000원 정도예요. 3,000원 정도 되시고요. 네, 제이콤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네. 아니 저기 네. 이거 종목을요. 네. 한 번도 제가 저기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증권사 주위에서 네. 이게 저기 작년 12월에는 4,000원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약간 이익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 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12월 달에 안 팔았더니 네. 저기 뭐 올 연초서부터 막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손실이 좀 크신 편이기 때문에 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이콤 상담을 통해서 전략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이콤 네. 이분께서 지금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셨는데 평균 네. 단가가 한 3,000원 정도 되신다고 하고요. 비중 100%인데 지금 가격대가 1,400원이에요. 지금 반토막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뭐 제이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환 사채 부분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적상으로도 뭐 조금 안 좋은 모습은 있는데 재무 구조상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재무 구조상으로는 좀 괜찮은데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뭐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주봉상으로 거의 1년 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주봉상으로 역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봉상의 흐름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박스권 저가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단의 반등 시점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서 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1차적인 반등 구간을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요. 1200원 부근이 반등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 11월 24일 날 형성되었던 1240원의 반등 구간으로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역시 최저가 440원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1차적인 또 반등 구간이 830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440원까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네. 좀 100%라서 어떻게 또 드릴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요. 네네. 일단은 반등을 할 때마다 일단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정을 상승을 좀 하더라도 한 1,500원 부근에서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일단 1,500원 부근까지 가면요 물량을 계속 줄여주세요. 물량을 네. 계속 줄여주시고 뭐 제이콤에서 손실을 났다 제이콤을 뭐 이제 다른 걸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이콤을 뭐 복수전을 치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다른 쪽으로 보시면서 다른 쪽의 종목을 조금 승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하락하는 그런 종목을 계속 네. 홀딩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일단은 1380원 이탈 시에요. 1385원 이탈 시에는 물량을 좀 대폭적으로 줄여주세요. 한 30% 이상 줄여주시고요. 네. 1240원 이탈 시에는 그냥 물량을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추후에 보일지라도 1240원 이탈 시에는 그냥 물량을 다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안 될 겁니다. 손실이 너무 좀 크시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제이콤 1,500원 선에 오면은 일정 부분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1,38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한 30% 정도 비중을 일시에 좀 줄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이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성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200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2003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률 0.3%입니다.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515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